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어제 한겨레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 공소장이 유출된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같은 내용을 재탕삼탕하는 언론 보도가 물밑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지검 수사팀을 통해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피사실이 공포되어 온 마당에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나온 것이냐. 그로 인해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 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한멸마저 느낄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록 정치인 김성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는 하더라도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무작정 글을 받아 쓰는 언론의 무분별한 저널리즘과 함께 그에 반응하는 여론의 악순환 속에서 제 딸과 집사람을 비롯하여 저로 인하여 저희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져 가는 이 비인간적인 현실은 정치를 떠나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지난 7개월에 걸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조차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에 충분히 시달려 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이제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에게는 이제 무엇보다 제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비장함, 그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에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제외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나 그리고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바로 이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토록 집요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의 그 가정에 어떤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억문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로 이미 수사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의심받는 검찰이 재판 개시를 앞두고 여전히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마저 저해하려 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제 딸이 KT의 부정한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언급해 온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KT가 받아갔다는 이력서라도 보여달라는 저의 요구에 담당 검사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것 없다며 머뭇거렸던 판에 그것이 버젓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마치 대단한 범죄 사실이라도 되는 양 언론의 마구잡이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치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도 무리한 기소라며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이 나름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있다면 과연 얼마나 그런 부모가 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진실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검찰도 언론도 그 누구도 이 재판의 공정성을 제외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켜봐 주십시오. 여론몰이 여론 재판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성과 법리의 논리적 엄격성의 기초에 이 재판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KT 내부의
이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제 딸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